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윤선우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엔지캠 생명과학이고요. 코드번호는 183490입니다. 현재 12월 28일 월요일 11시 15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엔지캠 생명과학 조금 지난주에 제가 조금 몸이 아파서 따로 영상 제작을 못했었는데 오늘 이어서 좀 해보게 될것 같고요. 한 3일 정도 조정을 받았어요. 네, 3일 정도 조정을 받았고, 좀 기대했던 상승도 좀 기대를 했었는데, 바로 즉각적인 상승을 좀 바래봤는데, 조금 더 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번 주랑 내년 초, 네, 1월 달에 조금 주가가, 어쨌든 중요한 구간을 깨진 않았고, 또 중요한 구간을 돌파하지도 못했어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리뷰를 진행해 보게 될것 같고요. 사실 이제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뭐 크게 다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 영상을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천연물에서 정확히 이제 녹용에서 이제 추출한 합성 신약 물질인 ECAT을 기반으로 현재 글로벌 신약 개발을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미국과 국내에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코로나 관련 임상 이상을 지금 현재 국내 그리고 미국에서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도 분명히 있고 지금 코로나 확산에 따른 지난주에 1,000명대를 계속해서 유지를 했었죠. 네. 하지만 뭐 그렇다고 너무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진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좀 산타 랠리는 뭐 기대를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주가적인 좀 버텨주는 흐름을 기대를 해봤었는데 그러진 않았고 어쨌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가한다라는 뉴스가 있었죠 아침에.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읽어보고 엔지캠 생명과학이 내년 1월 21일부터 나흘간 진행되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가한다. 그리고 미국 투자 전문 매체인 데이터 사이트와의 사전 인터뷰를 마치고 13일 바이오텍 쇼케이스를 통해 코로나19 임상 이상 진행 현황과 코로나 세포 시험과 이제 항바이러스 동물 실험 데이터 결과 그리고 미국 임상 이상 종료를 앞둔 구강점 막염의 구체적인 개발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1월 11일 그리고 13일 이때는 조금 이벤트가 있으니까 기억해둘 필요는 있겠죠. 그때까지는 조금 기대감이 나올 수 있겠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주목을 해보게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세포 내150 이게 뭐라고 읽어야 되죠? 네, ECAT을 처리한 결과 바이러스 개체가 99.7% 감소한 내용이 발표돼 항염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치료제로서 ECAT이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엔지캠 생명과학의 코로나 치료제 국내 임상 이상 시험에서는 90% 이상의 환자가 모집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암화학 방사선 유발 구강점 막염 치료제의 미국 임상도 마무리 단계다. 그래서 엔지캔 생명과학은 구강점 막염 임상 이상 결과 데이터 발표가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만큼 현재 글로벌 제약회사들과의 비밀 유지 협약을 체결, 세부적 기술 실사가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자는 21년은 회사가 보유한 파이프라인에서 유의미한 연구 성과가 성공적인 결과로 도출되는 해가 될 것이고 글로벌 탑티어 투자자들과의 전략적 투자 협력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엔지캠 생명과학이 이런 거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꾸준히 그 뉴스로 이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언제는 이렇게 계획이 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은 상당히 잘 내보내는 편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덜 탄력적인 흐름. 네. 근데 그렇다고 탄력적이라고 하더라도 좀 저항대는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네, 나쁘진 않지만 저항대가 좀 많다라는 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그런 탄력적인 흐름을 조금 감소시키는. 이런 흐름이 좀 유지가 되고 있지 않나. 결국에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언제였죠? 네, 11만 5천 원대, 11만 5천 원대를 좀 돌파하고 안착하는 흐름을 기대를 해봤었는데 결국에 조금 이 구간을 지금 핵심 저항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좀 안착한다라는 얘기는요, 추세 반전이 된다라는 얘기도 되기 때문에 쉽게 지금 한번 여기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돌파 시도를 하긴 했지만 지금 두 번, 세 번, 네, 세번 정도가량 이렇게 저항을 받은 흐름이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그래도 긍정적인 거는 60선이 밑으로 내려왔다. 네. 근데 뭐좀 약간 실망스러울 수도 있는데 실적으로 여러 대를 이제 돌파하고 나서 바로 즉각적으로 가는 종목들도 많이 보였죠, 최근에. 뭐 예를 들자면은 셀트리온 그룹주라든지 뭐 종근당 그룹주라든지 녹십자,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부강약품이라든지 뭐 유나이티드 제약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61선을 돌파한 뒤에는 좀 탄력적인 흐름을 보였지만 지금 NGK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돌파 시도하다가 계속해서 실패하는, 예,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조금 어떻게 보면은 막 강한 흐름은 아니죠. 예, 강한 흐름은 아니고 차트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참 어렵게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여기, 예, 이때 이제 방송을 했었죠. 이때 방송을 했었는데, 네,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이탈 나오고 다시 한번더 돌파, 눌림, 상승, 예, 이전에 고가까지 치고 나가는 흐름을 보여주죠. 예. 이전에 고가까지 거의 다 치고 나가는 흐름을 보여주지만 어떻게 보면은 조금 값은 부족했어요. 예, 좀 약간 정석대로라고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 뭐 대응이 될 수도 있지만 예, 제가 봤는 관점에서는 조금 더 치고 나갔다가 이후에 여기서 조정을 받았다가 이후에 이런 식으로 횡보만 해주더라도 아주 이쁜 그림이 되었을 텐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 저점과 연결했을 때 이런 구간들을 지금 현재는 이탈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또 기다려야 되는 좀 입장이 되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내가 만약에 뭐 실질적으로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하기는 좀 어렵죠. 왜냐면은 조금 차트가 어느 정도 깨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좀 추세가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여기 안에서 이제 놀아준다라고 하면은 좀 지켜주는 선 안에서는 매수 거래가 가능한데 여기에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관망을 하는 포지션으로 바뀌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그래도 이 기업의 가치를 조금 보면서 한 61선 정도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오늘 캔들이 또 중요한 시점이 되겠죠. 네, 그래서 61선 정도 지지를 받아준다라고 하면은 좀그 이후에 여기 이런 매물대적인 영향들도 있기 때문에 네, 직전 매물대죠. 직전 매물대 어떻게 보면은 여기를 직전 저점. 네. 여기를 기반을 둔 거래는 가능하겠죠. 그래서 좀 힘들게 가는 것 같긴 한데 조금 또 지켜줘야 되는 자리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자리들을 좀 지켜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네, 여기는 좀 중요한 자리이긴 맞습니다. 여기를 좀 깬다라고 하면은 당분간은 또 지리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올해까지는 이런 61선 정도를 지지해주는 흐름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더 11만 5천 원대 여기를 다시 한번더 테스트하러 갈수 있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상 엔지캠 생명과학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내일도 다시 한번 리뷰하면서 리뷰한다고 약속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주를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은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2월 11일, 12월 10일, 이렇게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7시 38분부터, 네,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9시가 되면요. 종목 추천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오택이 추천이 나왔고요. 현재가 15,2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5,650원, 손절가 14,500원으로 대응합니다. 라고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